자, 감령이 주방에서 일하던 아이가 일찍이 잘못을 저지르고 여몽에게로 달려가 투항했다. 여몽은 감령이 그 아이를 죽일까봐 걱정되어 살생을 좋아하는 산적이니까요.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뒤에 감령이 예물을 갖고 여몽의 어머니를 배알하고 직접 어머니와 당에 오른 다음에야 비로소 주방의 아이를 감령에게 돌려보냈다. 감령은 여몽에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 조금 있다가 배로 돌아오자 그 아이를 뽕나무에 묶어놓고 직접 활을 당겨 쏴 죽었다. 미친놈이네 이거. 무슨 잘못을 새끼를 죽였을까? 일을 마친 다음 뱃사람들에게 명하여 배에 탯줄을 내리게 하고는 옷을 벗고 배 안에 누웠다. 여몽은 개빡쳐서 북을 쳐 병사들을 모아 배로 가서 감령을 치료했다. 감령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여몽의 어머니는 뱀발로 달려와 여몽에게 이렇게 권했다. 아, 이건 감령이 잘못한 거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산적 새끼가. 신이 없는 새끼. 자, 황상께서는 너를 육친처럼 대우하고 나라의 큰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너한테 맡기셨는데 어째서 사사로운 노여움 때문에 감령을 쳐죽이려느냐. 감령이 죽은 날 설령 황상께서 꾸짖지 않더라도 네 행동이 신하로서의 법도에 맞겠느냐. 여몽은 평소 지극한 효자였으므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곧 시원하게 원한을 풀어버렸다. 그는 직접 감령의 배로 와서 웃으며 이렇게 외쳤다. 흥패, 어머니께서 그대를 식사에 초대하셨으니 빨리 올라오십시오. 감령은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대에게 부끄럽습니다. 감령은 여몽과 함께 돌아와 여몽의 어머니를 보고 온종일 즐겁게 지냈다. 감령이 죽자 손권은 매우 애통했다. 아들 감괴는 죄를 범해 회귀군으로 옮겨 살다가 오래지 않아 죽었다.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제 애를 죽이려까지 했을까? 아무리 씨발 고대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죄라는 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사소한 물건을 넘쳤다고 사람을 죽일 죄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지금의 상식적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상식적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왜 감령이 이렇게 이제 편집정적으로 그 애한테 매달렸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산적 감령에 대해서 이제 마적 여몽이 오히려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난 좀 충격적이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일단 애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나라의 그 감령도 장군이고 그리고 여몽도 장군이잖아요. 각자가 다 사병 있고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명망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역적들도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산적이 이제 마적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쳐 죽이려고 군사 행동을 하는 게 가능했나. 오나라 조정이 이렇게 개판이었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아니지. 자, 여기까지가 여몽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령입니다. 산적 감령입니다.